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과 나누고 싶다는 것은 그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나랑 밥 먹을래 또는 나랑 어디 갈까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나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랍니다.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우리 영화 볼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그의 글쓰기 비법을 묻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글쓰기 비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몇 가지 힌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지만 다 듣고 나면 실망할지도 모르겠군요. 작가 J.K. 롤링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실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에 그녀가 말했던 우리가 알고 싶은 그녀만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읽는 사람만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많이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유창하게 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책을 읽고 거기서 자기가 느꼈던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을 분석하면서 자기만의 작가 기술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작가분들은 타인의 생각과 느낌에 지배당할 수 있기에 권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참고하여 자기만의 색을 재창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롤링은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분석해보고 응용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둘째로는 번뜩이는 영감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영감이 좋은 글감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타인의 작품을 읽고 분석하고 또는 발품을 팔면서 얻은 숨어있는 정보야말로 자기 글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절당하고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누구나 글을 들고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면 여지없이 거절당하기 일쑤이며 글을 쓴 후 비판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절당하고 비판받는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 좌절로부터 자신을 얼마나 잘 일으켜 세우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가 롤링의 경우 해리포터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후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중간중간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으로는 도저히 책을 낼 수 없다 판단하고 멈추고 쓰고 멈추고 쓰고를 반복하다 보니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명한 작가도 거절당하고 비난받으며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절과 비난받기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최악은 없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믿는 용기라고 작가 롤링은 말했습니다. 시도해보고 거절당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몇 배 더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가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기에 누구를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롤링은 마지막으로 로버트 벤틀리의 어록을 독자들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글쓰기에 재능이 없음을 아는데 15년이 걸렸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았을 때 이미 나는 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세계적인 부호작가로 변신한 해리포터의 작가 롤링이 들려주는 특별할 것 같았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평범한 속에서 우리는 행간에 숨어있는 노력과 진실성 그리고 꾸준함이란 단어를 얻어내야겠습니다.